매일 점심 동안에 제일 즐기는데 탄산 음료를 즐기죠. 그리고 가지는데 결정을 얻죠. 만들려는 만들 결정을 하는 거죠. 무엇을 그가 할까? 빈 캔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대답하겠지. 재활용이다. 분명히 재활용은 좋죠. 많은 이유로. 우린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는데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지.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사용하는데 뭘 사용할 수 있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할 것보다. 네, 뭐하기 위해서 할 것보다. 여기 중요한 게 우드답의 동사원형 아니야. 몸하기 위한 건 우리가 뭐하는 것보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할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그리고 네 보존하는데 뭘 보존하는 거야? 자연적. 네 그리고 여기는 뭐야? Can reduce use and or conserve 하는 거야. 보존할 수 있는데 뭘 보존할 수 있어? 자연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죠. 뭐하고 있어? 재활용하고 있어. 네 문장 네 외우시고요. 네 다음에 그러나 재활용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뭐하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요구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하죠. 뭐하는데? 정화하는데. 뭘 정화하는데? 사용되어진 리소스 원천을 네, 정화하는데. 리소스 말고 또 부분은 없니? 뭐하는데? 사용되어진 뭐죠? 너무 길다. 좀 이따 깨면. 다시, 뭐 하는데? 사용되어진 리소스를 정화하는데, 그리고 뭐 하는데? 그들을 뭐로 바꾸는데?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는데, 너무나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겠다. 사용된 자원이라고 하는데, 자원을 바꾸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올린 거죠. 그래서, whatever I, 뭐 하는 건 어떨까? 창의적으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업사이클한 걸 사용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네, 그걸 대신해. 이제? 이 새로운 조건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있어? 더 인기 있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기 때문이지. 뭐보다? 재활용보다. 게다가 그것은 재밌을 수 있어 또한. 여기 있다. 몇몇 영감을 준 예가 있다. 어떤 예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오래되고 사용된 것들을 업사이클하는지는 예가 있다. 이것도 다시 접속사다음에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문 네 이것도 한번 외우시고요. 다음에 뭘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 무뎌질 수 있어. 변형될 수 있죠. 어떤 거로? 어떤 거로? 완전히 다른 거로 변형될 수 있죠. 근데 어떤 다른 거?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예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어떤 거? 유익한 것, 뭘 위해 유익한 것, 매일매일 삶을 위해서 유익한 어떤 것으로 변형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문장으로 적으면 무엇을 네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죠? 뭘 가지고 오래된 트럭의 탑 뭘 가지고? 트럭의 내가 까먹어서 물어보는 거. 저게 뭐니? 그렇게 보면 이거 한글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글까지 있는 거. 네, 한글, 영화지로 해석하는 정도 있잖아. 이제 그게 훨씬 더 낫잖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방수포인가? 이게? 아무튼, 이거 봐봐. 정확히. 오래된 트럭에, 이거, 이런 중요하지 않은 단어로 이렇게 오래 끌 수도 없는데. 아, 좀 이따. 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10회 안전벨트를 가지고, 그리고 자전거의 그 안쪽 타튜브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룩 라이크, 뭐처럼 보여?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그 뭐와 함께? 약간의 상상력과 함께, 이 사람이 뭐한 거야? 리퍼포스. 그것들을 리퍼포스 했대. 그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리퍼포스 했단 말은? 바꾼 거죠. 다시 목적으로 재설정한 거죠. 아세요? 리가 다시고 퍼플서 목적이잖아. 아세요? 매우 강한 가방이죠. 이거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아마 방수포 얘기하는 걸까? 아마. 이 가방은 완전하죠. 뭐 완벽해. 뭘 위해서 완벽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죠. 근데 뭐하면? 일하러 가. 매일매일 가는.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그치?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 불리는, 뭐라 불리는, 이렇게 불리는 사람과 그의 파트너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고 있죠. 오래된 네, 모터사이클의 타이어를 뭐로부터? 발리로부터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이어를 재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쇼킹에서 놀라운 수의 수많은 타이어가 모든 거 버려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매년. 그리고 그들은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그 타이어들이 뭐할 수 없기 때문에 디컴포스 뭐 되잖아? 컴포스의 반대말인데 생각해봐. 무조건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타이어가 컴포스가 안 되잖아. 분해되지 않는 거죠. 그 모대지 않는 거야. 재활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그의 팀이 바꾸고 있는데 터네이트의 A를 위로 바꾸다 죠 그것들 뭐 바꾸고 있어? 샌달의 바닥재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용하는데 캔버스나 그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지. 뭘 만들기 위해서? 다른 그 샌달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감탄문이죠. 얼마나 훌륭한 네, 자원의 재사용인가. 아, 이거 아까나 장학습표라고. 네, 그 다음에 뭐와 함께 작은 네임의 물건과 함께 훨씬 더 큰 것들도 업사이클 될 수 있다. 심지어 오래된 건물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할 수 없는, 사용될 수 없는, 뭘로 사용될 수 없는, 그들의 본래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건물들 얘기하는 거지. 독일 정부가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 뛰어난 예를 보여줬죠. 이것의 예를. 뭘 가지고? 이전에 강철 철강 공장을 가지고 내 모았던, 다쳤던 1985년 폐쇄된 철강 공장을 가지고죠. 네. 그 다음에 뭐라기보다는 파괴하기보다는 이 공장의 건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전체 시설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는 결정했죠.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정했죠. 뭐로써? 일련의 유익한 공공구조물로서. 많은 건물들이 유지했는데 네, 건물이 많은 것도 유지했는데 그것을 원래의 모양을 유지한 거야. 그러나 받았는데 추가적인 장비를 받았고 그 새로운 디자인을 받은 거죠. 주위 환경의 그 주위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오래된 게스탱크가 되었는데 수영장, 다이버를 위한 수영장이 된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벽, 왜? 철 보관 타워의 콘크리트 벽이, 이거 얘기하는 거였지? 그 벽이 바뀌었는데 뭘 바뀌었어? 이상적인 훈련 필드로 바뀌었죠. 아까 그거 위에구나. 뭘 위한? 그, 암벽 등반가들을 위한 훈련 필드로 바뀐 거죠. 너는 믿을 수 있니? 근데 뭘 믿을 수 있냐면, 건물인데 어떤 건물? 네, 멜팅 메탈. 뭘 위한? 금속을 녹이기 위한 그런 건물이 지금은 뭐가 되냐면, 네, 전망대가 된 거죠. 이거, 이거, 전망대가 된 거죠. 뭘 가진? 멋진 360도 풍경을 가진 전망대가 된 거죠. 아, 최종 결과는 뭐냐면, 네, 이것이래. 그것은 거의 가지고 있는데, 570에이크의 땅을 가지고 있죠. 네, 모로 채워진, 네, 정원과, 네, 사이클링 길과, 그 이쁜 조명으로 채워진 밤에. 뭐에 덧붙여? 그것에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다시 목적이 설정되어진 건물에 덧붙여. 이 공원은 입증했는데 뭐 입증했냐면 대대 입증했죠. 이 가주어죠.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죠. 뭐 하는 게? 보존하는데 네, 어떤 장소의 유산을 보존하는 걸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죠. 네, 뭐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네, 뭐 했을 때? 예술가가 도와하는데 그들의 자신의 창의적인 터치를 도와할 때 물건, 근데 어떤 물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데 어떻게 여기는? 정크라고 쓰레기라고 부르는 물건이 다시 태어나죠. 무엇이 다시 태어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거대한 그림, 네, 만들어진 무엇에서 만들어진? 쓰레기에서 만들어진 환경 예술관 이 사람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이 네, 그런 종류 하나죠. 네, up close 가까이에서 보면 이 밝은 채색된 창조물이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혼합되어진 mass 왜? 어떤 부서진 플라스틱에 이렇게 엉망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장난감,
그리고 구부러진 철사 이런 것들이죠. 다시 이렇게 그림을 좀 보자. 이거야. 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고 멀리서 보면 이렇다. 이런 거네. 아무튼 다시 이렇게. 네, 거대한 그림, 만들어진,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그림, 환경 인사람에서 만들어진 그림은 한 이 고양이 종류에 가까이서 보면, 아, 이렇게 밝게 채색되어진 창조물이 뭐처럼 보이냐면, 혼합처럼 보여. 쓰레기의 혼합처럼, 부서진 플라스틱과 원활하지 않는 장난감, 부러진 철사의 혼합처럼 보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야? 재활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파더웨이, 멀리서 보면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함께 블렌딩 섞여 혼합된 것처럼 보이죠. 멋진 풍경으로 또는 다른 그림으로.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그림같이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네, 또한 예술가가 있다. 근데 어떤 예술가가 있냐면 단순히가 S부터 C 보여준 예술가가 있다. 심지어 일회용 컵들도 아, 이게 이거네? 이거네?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로써? 예술적인 재료로써. 수년 동안 이 사람은 뭐한 거야? 바꾼 거죠. 사용된 커피컵을 뭘 바꾼 거야? 뛰어난 예술 전시품을 바꾼 거죠. 아, 이거 밑에 이거네. 컵이 사용된 이후에 누군가의 사용된 이후에 그런 칠했어. 독특한 디자인을 칠했어. 그 위에 그걸 매달아놨죠. 뭐 함께 많은 다른 칠하여진 컵과 함께 매달아놨죠. 네, 창문 앞에 그 이쁜 배경 또는 그 앞에. 그럼 이런 작품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작품들은 네, 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할 뿐만 아니라 네, 즐겁게 하는데,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자연스럽게, 네, 일을 일으키는데 흥미를 일으키는 거죠. 뭐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거야? 환경 보존에 대한 흥미를 사람들 안에서 일으키는 거지.